인계 중에 들리는 소리 쾅! 진짜 제 옛날 쇼츠에도 있거든요. 꽝 소리 나면 전부 다 이러고 일어난다니까? 환타 대신 미란다 마심. 미란다도 안 먹어. 그냥 그 약간 주황빛의 환타 느낌이 나면은 안 먹습니다. 별명이 환자. 아, 유독 환자를 타는 의료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료진이 근무를 하면 그날 뒤지게 바쁜 거야. 그래서 스케줄이 딱 나오잖아. 만약에 그 환타인 애랑 근무를 하면은 아, 마음의 각오를 하고 출근을 해야 돼. 아, 이거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바빠? 이러면은 그 사람이 출근할 시간이야. 그 사람이 그래갖고 우리가 아, 이제 출근 준비하나 봐. 이러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와. 그 사람이 옴과 출근함과 동시에 뒤지게 바빠지는 거야. 그 반면에 또 환자를 안 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랑 근무하면은 또 한가한 경우가 있어. 내가 좀 약간 안 타는 편이긴 했어. 근데 이 안 타는 사람의 기도 팍팍 누르는 진짜 환자 타는 사람 있거든. 아, 같이 일하면 진짜 환장하지. 그리고 또 유형이 있다. 유형이 그냥 바쁜 거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환자 타는 사람. 걔만 출근하면 중환자가 판을 치는, 아니면은 얘만 출근하면 드렁큰이 판을 치는, 아니면 얘만 출근하면 진상이 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본인의 그 딱 치트키가 있어. 기빨려 진짜 기빨려. 환타라서 근무에서 빠진 적 있어요. 안 그래도 바쁘다고 예정된 날이었는데 다들 합의해서 그냥 저 빼버림. 진짜라니까. 이거는 10년이 지나도 안 없어져. 그래가지고 진짜 본인이 환타여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도 안 돼. 그 사람들은 나와서 장사를 해야지. 장사를 해야 돼. 간호사 환타와 의사 환타가 같이 섞이면 병원 터지죠. 진짜 병원 터집니다. 난리 납니다 진짜. 나만 출근하면 다들 격리실에서 폴대를 휘두름. 그래, 이렇다니까?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 진짜. 출근할 때마다 그거 당하는 거잖아. 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 낙상보고서, 도주보고서 쓰는 것도 너무 슬퍼. 여러분, 간호사들이 이렇게 죽어라고 그 옆에 있는 난간을 올리는 이유 아세요? 환자가 잘못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간호사 책임이에요. 보고서를 써야 돼요. 낙상 보고서. 인계 중에 들리는 소리 쾅! 진짜 제 옛날 쇼츠에도 있거든요. 꽝 소리 나면 전부 다 이러고 일어난다니까? 진짜 정말. 그리고 가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조금 저속하긴 하지만 수박 깨지는 소리가 나요. 빡! 진짜 머리 심하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차라리 엉덩이나 등 이런 데로 떨어지면 소리는 괜찮은데 진짜 여러분 머리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뭐가 쪼개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 소리는 간호사들 진짜 완전 트라우마. 그럼 우당탕탕 다 거기로 가야 돼. 심지어 내가 올려놓은 사이드레일을 환자가 내려서 떨어져도 간호사 잘못이에요. 그리고 아까 도주보고서. 환자가 자기 발로 걸어 나갔는데도 그것도 간호사 잘못이에요. 아니 그 바쁜 수많은 일을 하면서 한 명에서 10명, 뭐 심지어는 20명, 30명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일일이 안 떨어지게 어떻게 보느냐고요. 근데 아 물론 그래 우리가 할 일이긴 하지만 그거를 다 일일이 잘못되면 우리가 보고서를 쓰고 이게 약간 심할서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낙상보고서 그런 거를 다 써서 올려야 돼. 그리고 그 낙상이 만약에 많잖아? 그럼 그 병동에 약간 페널티 아닌 페널티가 먹힌다니? 그래가지고 나 옛날에 그거 누가 얘기해주더라고. 나이트 때 이게 그래도 데이나 이브닝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리고 인원도 나이트 근무 때보다 병동은 많아요. 인원 일하는 인원이 그러니까 괜찮은데 약간 선망이 있어가지고 약간 행정수술 하시는 그런 환자분들 있잖아. 그런 환자분들을 옆에서 지켜볼 수가 없잖아. 나이트는 인력도 적은데 나이트 때는 또 전산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를 스테이션에 데리고 나와서 본대요. 이게 환자 떨어지는 것보다 낫거든. 환자 여기다 앉혀놓고 보면서 일을 한다는 거야. 우리 간호사들 진짜 그렇게 일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원해 보면 간호사들이 자꾸 전화하잖아. 나 1층 매점에서 뭐 먹고 있는데 이땡땡님 지금 어디에요? 이렇게 전화하잖아. 귀찮지. 뭐 내가 어디 잘 있겠지. 하지만 간호사들은 그렇게 환자가 없어지잖아. 그러면은 그걸 다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간 맞춰서 일을 안 하면 내가 어쨌든 그 바쁜 업무 중에 또 한 번 로딩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찾게 되고 진짜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환자가 무단 이탈을 하거나 그냥 집에 가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탈주 보고서 뭐 그렇게 보고서를 또 써야 돼. 자기 발로 나가면 안 돼요. 그 치료받을 권리 거부, 그거를 거부를 하면은 알리고 거부를 해야 돼요. 그냥 나가면 안 되지. 퇴원 절차 그쵸 밟으면 되지만 그만. 근데 그렇게 도망을 가서 잘못되잖아? 그럼 또 간호사 탓이야. 물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도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쨌든 책임을 지는 거는 다 간호직군이다 보니까
간호사가 가정으로 치면 엄마예요. 병원에서 엄마 같은 존재가 간호사예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안 하는 게 없어. 간호사가 없잖아요, 여러분. 병원 못 돌아갑니다. 좋게 표현해서 동네 북이고 엄마. 엄마야 그냥. 내가 엄마를 해봐서 알잖아. 집안의 모든 거는 대소사 엄마를 거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병원도 그래요. 간호사 거치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평가 인증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놈의 평가 인증은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인증이 여러분들 병원을 평가하는 거예요. 병원 평가. 그래서 너네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그런 모든 뭐 감염이나 인력이나 이런 환경이나 뭐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네는 잘하고 있구나 라고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을 매겨주거든요. 그거를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인증단들이 나와서 질문을 하고 뭐 여기 평가를 하고 하는데 말 한번 잘못하면 이제 또 끌려갑니다. 근데 저는 13년 4개월을 근무했으면 최소 3번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 인증이. 인증이 여러분 진짜 최악이거든요. 근데 첫 인증은 했어. 그때는 내가 전연차니까 그냥 외우라는 것만 열심히 외우고 준비하라는 것만 준비했는데 그 다음 해는 제가 첫째를 낳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뭐 이른둥이, 뭐 늦둥이 이런 말 있죠.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인증둥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애가 인증기간에 임신이 되어 출산했다 그러면은 복덩이, 복덩이. 우리 첫째는 복덩이, 인증둥이 복덩이. 인증할 때 가구도 만들어봤어요. 목공소인가요? 나는 인증할 때 맨날 그 스트레처카 갖고 나와서 물로 씻고 막 뒤집어갖고 그 여러분 침대 병원 침대 뒤집어서 피 있는 거 물로 다 닦고 하나씩 맨날 닦아 하루에 몇 개씩. 근데 응급실은 특성상 피를 정말 많이 흘리잖아요. 닦아놓으면 뭐해? 금세 또 피 묻고 금세 더러워지는데. 아 물론 닦아야 되고 깨끗하게 하는 건 맞지만 그걸로 이 병원을 평가를 하는 거 좀 하여튼 평가 기준이 너무 웃겨. 필치와 바퀴를 그래 왜 닦냐고. 바퀴는 더러운 거잖아. 소화기 닦고 창틀 닦고 여러분 심지어 장롱 위에 먼지도 닦습니다. 환경 미화하고 난리 진짜. 폴대 바퀴에 낀 머리카락 빼기. 이런 거를 왜 간호사가 하고 있냐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위임해서 하잖아요. 인증 있을 때 그런 분들이 그거 전담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심지어 이게 간호 일을 하면서 그거를 해. 그거를 남아서 또 하고 가야 돼. 그리고 웬만해서는 그거를 추가 임금을 주지 않아. 인증기간에 직원 식당 가다 괜히 붙잡힐까봐 밥 먹으러도 안 다녔대. 간호사지만 간호사인 게 싫어지는 현실. 맞아요. 미화부 여사님들도 힘드시겠지만 막 휠체어 바퀴를 닦고 폴대에 낀 머리카락을 뜯어내고 이게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이냐. 한국에선 간호사들이 청소일도 하는구나. 그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외국에서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업무 환경 얘기를 들으면 진짜 어이없어 하신다니까요. 간호사가 이런 것까지 막 이렇게.